와이야, 반갑습니다. 온라인 도이버예요. 이번에 해볼 게임은 더 퍼펙트 팩. 개보니? 패치. 이 패치가 이번에 나오는 프레디 피자 가게 팬 게임이라고 해요. 음악은 굉장히 올드 클래식한 음악이 나오면서 빨간불이 막 비치면서 무시무시하네. 뭐, 뉴게임, 로드게임, 큐게임, 뭐, 세 개밖에 없구요. 좋아요. 일단 가봅시다. 뉴게임. 오. 인트로도 있어. Patch is your new gaming best friend. This is a new toy from the creators of Freddy Fazbear Beats. This toy can walk and run very fast like a real dog. 빨리 뛰어요. This, you can safely play 정말 강아지 같이 뛰어요. Patch hears your commands very well. 귀도 움직여요. Command, 잘 들려요. He also has a very good grip to ease in big 이빨도 잘 깨물어요. 사람 머리도 들어가요. 눈도 잘 봐요. 어둠 속에서도 보여요. 오, 무섭네. Get it now for $100.99. 와, 얼마야 이게? 만 달러? 아, 백 달러? 99? 오 마이. 무섭잖아. 10시다. 괜히 100달러에 구입했다가 음식 아닌 머리를 깨물린 거 아닌가 모르겠네. 오 마이. How to play? 불미쳐? 오. 오? 여기야? 왜 깜빡거리는데? 비치면 된대 그냥. 프레디 스타일인데? 뭐지? 여기 뭔가 옷 걸려져 있고 문이 있고. 어메? 까꿍? 패티 왔다? 어? 비치가 가네? 어. 뭐야? 오! 오 마이! 뭐야 쟤! 헐. 패치 게임에 왜 마리오 넷이 나오지? 잠깐만. 플래시로 비출해. 뭐 별다른 얘기는 없거든. 이거 6시까지 버티고 비출하면 뭐 있나? 어머 또 깜빡거렸다. 아! 아 배드가 있네? 오? 오메? 누구냐니? 스프링보니 플러시? 에? 갔어? 얘 때문에 왔나? 패치가 왔는가? 예쁘다고 없단다. 가라. 삐뀨! 어. 뭔 소리지? 얘 소리인가? 뭐 삐껑삐껑 그래요? 근데 이거 마리오넷이 문제란 말이야. 얘는 비치는 거 맞는 거 같아요. 얘는 비치는 거 맞고 마리오가 문제인데. 마리오네? 너 왜 좌측 우측 박스에서 난리를 치니? 얌전히 못 있니? 얼른 자. 녀석이 이거 어? 밤에 잠은 안 자고 자꾸 박스로 왔다 갔다. 이게 문제야 얘가. 얘는 비치면 그냥 달라드네? 다른 건 없거든요? 어, 굉장히 단순한데 그냥 비치는 거 끝이거든? 어. 비추고 뒤에 사진? 사진 아무것도 없고. 이 마리오넷이 들어오면 안 되는 게 뭔가 있을 수 있어. 그치? 뭐 뮤직박스를 갖는다던지 소리를 내준다던지. 얘 깜빡깜빡거릴까? 아 깜빡깜빡 필요 없고. 어. 얘가 문제야 얘가. 어떻게 해야 돼? 가만히 있을까? 스탑. 갔다. 가서 가서 가서. 가만히 있는 거. 가만히. 그치? 가만히. 가라. 가만히. 스톱. 쟤 나타나면 없는 척. 이때 패치 들어오면 어떡하지? 움직여도 되는 것 같긴 한데. 아 후레쉬만 안 비추면 되는구나. 후레쉬만 안 비추면 돼. 오케이. 1시 삐끼. 오른쪽에 갔어. 왼쪽에 갔어. 이제 잠잘 시간이 됐어. 어이 그랬어. 우리 말 잘 들었으니까 새벽 떡 하나 사다 줘야겠네.
얘는 근데 소리도 없이 움직이네. 뭔가 인기척도 없고. 얘는 문소리 살짝 나거든요, 패치는. 마리오넷은 대놓고 웅장하고. 아, 뭔가 깜빡거렸다. 뭔가 온다는 얘기네. 아닌가? 왔어, 왔어, 왔어. 뭔가 삐용 문 열지. 오 마이,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뭐야 같이 오면 어떡해? 어? 갔다, 패치 갔다. 패치 왔어, 패치 왔어, 패치 왔어, 패치 왔어, 패치 왔어, 빨리 들어가, 빨리 들어가. 패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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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치. 어? 뭐지? 문 소리 났는데? 문 소리 났어, 문 소리. 삐용 났잖아. 없다. 가라. 새벽에 개 폈다고 먹으면 안 된다. 살찐다니. 몸매 관리 해야지. 여자친구 만나려면, 패치야. 어. 그렇게 귀여운 표정으로 문 앞에 나타나가지고, 입을 움직인다고, 내가 개 폈다고 주진 않을 거야. 어. 셋이? 와, 마리오넷이 제일 무서운데? 애들은 귀여운데, 오히려? 세지? 깨꿍! 걸렸어! 오. 다행이야, 살짝만 비춰도 안 오나봐. 그지? 아, 너무 귀엽고 불쌍한 표정을 지어서 진짜 개벽다고 하나 줘야 주고 싶네. 자, 4시. 뭐 이거라도 상물상자라도 한번 열어봐. 귀여워. 왼쪽, 오른쪽, 뒤로. 시간이 굉장히 늦게 가는 편이다. 아직도 4시야. 다행히 플래시 약은 없네. 5시, 1시간 남았다. 이거 세 개 외에 뭔가 색다른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. 애니메이터리스가 추가된 건 없는 것 같아. 패치 왔어. 나이스 타임. 오 마이? 어 깜짝이야. 어, 나 위험했구나 방금. 오 넋놓고 있었네. 6시. Thank you for play. 보너스 컨텐츠가 언락이 되었어요. 봅시다요. 자, 별 하나 딱 보너스 컨텐츠. 뭐야, 뭔 보너스 컨텐츠가 더 무서워. 분위기가. 캐릭터 패치 내 다리로 걸어댕겨요. 입으로는 다 깨물어요. 닥치는 대로 다 깨물어요. 그냥 잘 깨물게 생겼네. 웃다? 중두대네? 콧구멍도 있어요. 털은 3개 났어요. 수염은 3개 났어요. 수염털은 턱수염 났나요? 아직 애기거든요. 무섭게 노려봐요. 마리오넷. 와 마리오넷인데 마카브레 마리오넷. 마카브레 마리오넷이에요. 막 그냥 비치면 달려들어요 얘는. 우와 이렇게 3D로 보니까 더 징그러운데 오히려 좀 밝게 게임을 했으면 더 징그럽고 무서웠을 것 같아요. 잘 만들었다. 공포스러워. 우와 밴디의 잉크기계에 나올 것처럼 무슨 잉크로 만든 것 같아. 스프링 버니 토이에요. 뒤에 박스 뒤에 숨었어요.
여기 뭐 이렇게 봉제해서 여기 스탬프로 찍었어요. 바느질로 안 하고 스탬프로 그냥 대충 만들었나봐요. 코털은 왜 입으셨어요? 헤어샵에 가서 58,000원 주고 했어요.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요게 펄이 요게 포인트예요. 그리고 점프스퀘어. 아, 얘한테 안 당해봤구나, 패치한테. 와, 이런 값도 키웠어. 프린보니 토이가 점프스퀘어가 두 개네? 오 마이. 근데 좀 게임이 쉬워서 가투피를 당할 일이 없어. 얘는 처음에 몰라가지고 원리를 당했는데 얘는 그냥 비치면 가니까 비하인드 씬. 이렇게 만들었어요. 이렇게 플래시 비치고. 와, 이렇게 하고 문 만들고 문 들어왔을 때 강아지 추가적인 렌더링. 추가적인 렌더링 볼까? 추가적으로 만든 거야 렌더링? 뭔가 3D를 움직이게 만들어서면 더 좋을 뻔했다, 그죠? 막 살아있는 것처럼 옆모습 흑백으로 켜니까. 와, 여기 뒤에 있었네. 마리오넷이 여기 안 보였거든 처음에 비디오 봤을 때. 이걸 흑백으로 하니까 보이네 뒤에 마리오넷 숨어있었네. 여기 이 눈 살짝 보이고 얘도 눈 깎고 있는 것처럼 했지만. 오마이 뭐냐 님. 어따 면상을 들이대. 요렇게 엑스트라 메뉴 요렇게 다 봤어요. 아, 가투티구나 이게. 한번 인게임 가투티 한번 볼까? 아무나 프레시를 안 비춰보겠어. 그러면 마리오넷은 갑투티를 안 하고 스프링본이나 패치 둘 중에 하나는 갑투티를 하겠지. 둘 중에 하나만 봅시다. 실제로 어떻게 나오나. 안 비칠 거예요, 프레시. 뒤에 확인만 하고. 뒤에. 모두 컴컴해. 마리오넷이 먼저 왔네, 이번에. 알았어, 무서워. 천장에 매달려 있었어. 힘들지 않니? 불편하게 올라가 있니? 와, 후레쉬 안 비치니까 스프링보니가 아예 안 움직이는 게 안 보이는구나. 마리오맨만 오네? 뭔 소리 났어. 패치 왔어. 근데 그 전에 스프링보니 먼저 올 것 같은데? 내가 여기 한 번 더 후레쉬 안 비쳤기 때문에 얘 지금 바로 앞에 있을 거야, 내 바로 앞에. 그리고 지금 패치 왔어. 으하! 뭐야, 소리가 안 나. 소리 없이 조용히 갑툭튀해요. 패치가 배려해주는 거예요. 주인이 깜짝깜짝 놀랄까봐 소리 안 내요. 패치가 주인공이 되는 프레디 팬게임은 거의 못해봤던 것 같은데 이번이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. 처음엔 나도 얘가 프레디 잘 몰랐을 때 본인은 닮았는데 강아지 같아가지고 개본이라 그랬었는데 프레디 번의 소설이나 뭐 영화 뭐 이런 데서 본인을 좀 닮은 강아지로 출연하는 패치였어요. 얘가 패치, 이름이 패치. 얘가 완벽한 애완동물이래요. 퍼펙트 펫. 완벽하게 주인한테 대드는 애완동물이 아닐까 싶은데. 좋아요, 재밌었습니다. 더 퍼펙트 펫이었고요. 블레이드 위버스의 좋아요,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봐요. 위버스!